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네. 오늘은요. 네. 그 상갓집에 가면 안 되는 나이를 알려주신다고 하셔서요. 네. 그래서 오늘 찾아뵙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갓집 가실 일이 있으시죠? 네. 저희가 또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아무래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또 앞장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상갓집에를 가도 무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사람들은 상갓집 갔다 와서 아프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네. 아니면 또 사망까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살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상문살이 되거든요. 네. 네. 우리가 또 상문살에 맞고 주당을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무섭거든요. 네. 이 그리고 상문이라는 건요. 네. 우리 가족의 상문 있죠? 네. 예를 들면 누군가 우리 가족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3년 안에 또 가족이 돌아가시고 누군가가 또 연달아 돌아가시면 그걸 우리는 줄초상이라고 하죠. 네. 근데요, 희한한 게 남의 초상집에 갔다 와서도 우리 집에 줄초상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게 바로 상문살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문이 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상문이 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초상집에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는 가도 되고 누구는 가면은 조금 위험하고 그런 네. 나이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네. 올해 2021년 신축년이에요. 네. 신축년에 상갓집에 가면 안 되는 나이예요. 네. 매년 매년 달라지니까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첫 번째로 19살 개미생 양띠분들인데요. 네. 양띠분들은 지금 뭐 19살이기 때문에 그닥 뭐 상갓집에 갈 일은 별로 없겠죠. 네. 하지만 일가 친척이나 이렇게 좀 가까운 지인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또 가야 될 일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19살 개미생 양띠분들은 상갓집에를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올해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지금 9수세요. 19살. 네. 9수기 때문에 다른 9수들의 나이대에 비해서 이 올 해운년에 네. 신축년 올 해운년에 많이 치이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절대 상갓집에 가면 안 되고요.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뭐 상갓집 가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집안 어른들이나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에도 참가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24세 무인생 범띠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은요, 올 한 해가 다 깨지라는 수에 들었습니다. 네. 24세 무인생 범띠분들인데요. 네. 올 한 해가 다 깨지는 이 파가 들었거든요. 인간으로도 깨지고, 몸으로도 깨질 수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이 상문살이 들면 올해 같은 때에 자칫해서 상문살이 들게 되면 본인이 몸져 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갓집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33살 기사생 뱀띠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은요. 올해 나가는 삼재인데요. 네. 이 나가는 삼재인데 악삼재입니다. 아. 33살 네. 기사생 뱀띠분들은 올해가 나가는 악삼재라서 네. 매사에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올 한 해는 네. 특히 본인이 죽을 수에도 들어있어요. 아이고. 네.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상갓집 외에도 결혼식이라든지 돌잔치라든지 이런 잔치집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가시면 안 돼요. 아. 명심하시라고 지금 실령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매사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46살 병진생 용띠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요, 올해가요, 정말 악재세요, 악재. 네. 올 한 해, 신축년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작년에 반짝 좋으셨죠. 하지만 올해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준비 단단히들 하시고 네. 마음가짐 하시면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조금 내려놓고 네. 올해만 잘 넘기시면 네. 내년부터는 괜찮아지시는데요. 네. 올해 상갓집에 가서 네. 상문이 들면요. 운이 좋아지는 내년에 이제 운이 좋아지잖아요. 네. 운이 꽉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절대 가면 안 돼요. 네. 올해의 운수도 안 좋지만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올해부터 상문이 치고 들어오면 이게 꽉 막혀버리기 때문에 운의 흐름이 꺾여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갓집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병진생 분들은 46살. 네. 네, 46살이 되셨습니다. 네. 절대 상문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내년 운을 잘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55세 정미생 양띠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은요, 올해 정신적으로요, 우울증이 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올해 55세 정미생 양띠분들이세요. 네. 2021년 신축년에는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다. 네. 이럴 때 상갓집을 가면 귀신이 붙어와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밝은 사람한테는 귀신이 잘 안 붙어요. 네. 근데 음에 음침한 곳 있죠. 네. 양과 음이 있다면 음침한 거 그리고 우울한 것도 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우울하면요, 나쁜 잡기가 잘 붙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밝은 이런 기분을 네.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서 사실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조깅, 워킹하는 게 좋거든요. 네. 발바닥을 자극해야 뇌로 가기 때문에 뇌로 가서 자꾸 활력소를 줘야겠죠. 네. 그래서 우울증을 해소하는 그게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 여러분들 이럴 때 정말 상갓집을 가면 잡기가 붙어와서요. 그런 우울증을 더 극대화시켜요. 그럼 본인이 뜻하지 않게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극 우울해지거나 극 예민해지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절대 올 한 해 동안에는 상갓집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64세 무술생 개띠분들인데요. 네. 이 개띠분들이요. 다른 개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운이 조금 흐름이 좋으세요. 네. 근데 이 64세 무술생 개띠분들만 최악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 올해가. 네. 그래서 올해는요. 금전도 마르고 12성사 구설에도 휘말릴 수 있고요. 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인데요. 아.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 상갓집을 잘못 갔다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더욱이 꽉꽉 막히게 되겠죠. 네. 네. 되도록 안 좋은 거는 피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안 좋은 운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분들이요? 네. 이분들은요, 사실은요, 올 초에 살풀이 하셔야 돼요. 아, 올 초요? 네. 이런 상문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월 대보름에 살풀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그쵸. 네. 개인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돈이 치성으로 해도 몇백 들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살풀이 지금 정월 대보름에 살풀이 모집하는 걸로 하면 네. 한 분당 37만 원에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살을 다 풀어주니까 네. 한 가지만 푸는 게 아니에요. 살 모든 살 자기가 갖고 있는 나쁜 살들을 싹 다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요 정초에 이 살풀이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73세 기축생 소띠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요. 올해 나가는 삼재가 악삼재이시지만요. 네. 정말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삼재가 시작되셨거든요. 네.
재작년부터 들어오는 상제부터 벌써 상문이 치고 들어오셨어요. 네. 이분들 운때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집안에 꼭 초상이 납니다. 네. 네. 명심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삼제가 아직 1년 하고도, 올해가 1년 남았죠. 네. 근데, 그 다음 해 본인의 생월달이, 생일이 지나야지 비로소 삼재가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남의 상갓집에 잘못 갔다가는 본인도 따라갈 수가 있는 이런 무서운 상문에 들었는데요. 네. 귀로 들은 부정도 부정이요. 네. 눈으로 본 부정도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요, 귀도 닫고, 눈도 닫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분들은 73세에 기축생 소띠분들은요, 정말 올 한 해, 내년 본인의 생월달까지, 네. 생일이 지날 때까지는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본의 아니게 듣고 보고해서 상문이 드신 분들은 상문살 하루빨리 꼭 푸세요. 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상문살이 있다, 상문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 이런 분들은 상문을 하루빨리 꼭 푸셔서 네. 따라드는 상문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드려 너무 큰 도움이 됐고요. 네. 네, 또 다음 시간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문살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꼭 상문살 들었으면은 전화해서 문의하셔서 꼭 상문살 풀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